00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의 테마는 음식료 여름 폭염 생수 맥주 주류 건강기능식품이 가 있습니다. 롯데칠성 은는 동사는 1950년 5월 9일 설립되었으며 탄산음료 및 주스 등의 음료 제품 및 소주, 맥주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음료 회사임 사업 부문은 음료 부문과 주류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칠성사이다, 레스비, 처음처럼, 클라우드 등이 있음 동사의 제품은 대형 할인 매장 및 편의점 뿐만 아니라 소매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대리점 채널을 통해서도 운영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종합음료 회사로서 내수시장 선두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산청음료를 통해 생수 부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대표적 제품으로 칠성사이다, 탄산음료, 레스비, 커피, 아이시스, 먹는 샘물, 처음처럼, 소주, 클라우드, 맥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클라우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맥주 신제품 피츠 출시, 맥주 2공장 증설 등 맥주 시장 내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제모 대시 다류, 주스 부문의 부진에도 제로사이다 슬래시 콜라의 판매 호조와 먹는 샘물, 주류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하였음 대시 여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제로 탄산음료의 양호한 성장세와 라인업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소용 주류 판매 증가와 에너지 음료, 먹는 샘물 등의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롯데칠성의 시가총액은 1조 33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칠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1위입니다. 롯데칠성의 상장 주식수는 927만 8,884주입니다. 롯데칠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롯데칠성의 퍼은 8.76배이고 추정 퍼은 1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6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3,8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384원이고 추정 EPS는 13,41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33,7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37,77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77억 원, 972억 원, 18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40억 원, 마이너스 168억 원, 1371억 원입니다. 롯데칠성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8번지 91%이고 유보율은 47,5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8-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2-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000원보다 3,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1,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칠성의 종가는 143,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칠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종가는 143,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칠성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롯데칠성은 는 거래량 34,3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3,548주, 키움증권에서 3,5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95주, 한국증권에서 2,524주, 시티그룹에서 2,1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102주, 시티그룹에서 4,0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648주, 한국증권에서 3,367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3,2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1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98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료 관련주 롯데칠성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